빠방하이, 반응이 좋았던 조선시대 음식문화편 오늘은 2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선시대에도 버터에 치킨까지 있었다는 사실 아셨나요? 오늘 탈탈 털어볼게요. 신기한 조선시대 음식 탑5 시작하겠습니다. 양도 적은데 비싼 곱창. 2인분씩만 부셔도 지갑이 탈탈 털리는데요. 조선시대에도 곱창이 있었다는 사실 아셨나요? 소의 내장 중 소장을 가리키는 곱창. 기름을 의미하는 곱과 창자를 뜻하는 창이 합쳐진 우리말인데요. 구불구불하게 생긴 곱은 창자. 이래서 곱창이란 말도 있죠. 동의보감에선 곱창의 효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정력과 기운을 돋우며 비장과 위를 튼튼히 해준다. 풍부한 영양소로 보양식이라는 인식이 있어 회복기 환자에게 먹였다고 하죠. 구이, 볶음, 전골, 어떻게 해도 맛있는 곱창. 사실 과거에는 서민 음식의 대표격이었습니다. 양반가에선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농사를 위한 중요한 생산수단이었던 소, 소를 잡지 못하게 하는 우금령으로 인해 소고기는 귀하기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살코기를 독차지했던 양반들, 내장은 생긴 게 흉측하다며 멀리했고요. 이것들은 자연스레 상민과 천민들에게 갔죠. 그렇게 곱창은 살코기를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내장이라도 얻어먹는다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먹을 게 없어 보릿고개를 나는 판에 내장을 먹는 건 필수적인 선택. 하지만 지금도 요리하기 어려운 요리인 곱창. 당시 기술로 도축한 고기의 내장은 훨씬 더 열악한 상태였죠. 그러니 더더욱 양반들은 꺼려했습니다. 하지만 먹어보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지방 덕에 기름져서 고소하지, 특유의 식감도 좋지. 값 또한 싸서 서민들에게는 인기 있는 보양식이었죠. 곱창은 상이 올라가는 일이 없다. 너무 좋아해서 비축하지 않고 다 먹어치우기 때문이다, 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곱창은 일본에도 전파됐는데요. 후쿠오카의 명물 모츠나베. 조선인들이 소 내장과 양배추를 한 대 넣고 끓여 먹은 데에서 유래된 음식이라고 하죠. 그 옛날에도 곱창 요리가 인기였다니 신기하네요. 곱창 못지않게 고소한 폭발하는 버터. 대표적인 외래 음식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조선시대에도 버터가 있었다는 거 아셨나요? 고려시대인 1297년의 기록입니다. 원의 인삼과 탐라 수유를 바치다. 여기서 수유가 바로 버터란 사실. 조선시대 버터는 굉장히 진귀했습니다. 우유도 귀중한데 그걸 농축시킨 버터, 말할 것도 없었죠. 특이점이 오는 건 보통 차로 마셨다는 것. 성종 때의 인물로 좌의정을 지낸 이행. 쇠약한 몸을 지켜주는 것은 오직 버터뿐이라고 했고요. 산림경제에도 수유를 넣고 차를 끓여 마시면 몸에 아주 좋고 눈도 밝아진다고 적혀있습니다. 거의 약재 취급을 받은 거죠. 그것도 임금이 독점해서 먹는 보약이요. 조선왕조실록 세종 3년에 버터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답은 병역기피. 버터가 군대랑 뭔 상관이길래요? 조선시대엔 무조건 군면제를 받을 수 있었던 직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유를 만드는 사람, 수유치. 당시 버터는 엄청난 정성을 쏟아야 조금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이 기술을 가진 수유치들은 인간문화재, 장인 대접을 받았죠. 오로지 버터 생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군면제라는 특혜가 있었던 건데요.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군역을 피하려는 사람들이 수유 만드는 집으로 위장전입을 하기 시작한 것. 어느덧 수백 명으로 늘어난 수유치들. 실제로 한 집에서만 21명의 남자가 등록되어 적발되기도 했죠. 그렇게 병역기피의 도구로 전락한 버터. 수유치들의 면제 혜택은 물론 버터까지 생산을 중단한 겁니다. 와, 조선시대 버터 맛은 어땠을지 궁금하네요. 한국 전통 요리 중 이거다 하고 떠오르는 튀김 요리가 있나요? 국악과 티각이 있긴 하지만요, 이외에는 딱히 떠오르는 게 없죠. 한국사에서 튀김 요리가 크게 발달하지 못한 이유, 기름이 엄청 귀했기 때문. 최대한 적은 양의 기름을 써서 지져내는 전요리가 발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가장 흔했던 조리법은 찌거나 삶는 것. 조선시대의 가장 친근한 식재료인 닭도 백숙으로 즐겨 먹었죠. 그런데 조선시대에도 후라이드 치킨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것도 무려 세종대왕 시절, 그 이전부터 존재했다는 것. 조선왕조 전기 1459년경 어의 전순이가 지은 요리책 상가요로 건조하는 최초의 요리책인데요. 여기 조선시대 닭튀김인 포개의 레시피가 나옵니다. 먼저 살찐 닭 한 마리를 25개로 토막을 낸다. 기름을 붓고 그릇을 달군 후 고기를 넣는다. 간장, 참기름, 식초를 밀가루와 섞어 고기에 버무려 한 번 더 볶아낸다. 치킨, 그것도 양념치킨이 떠오르는 조리법인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기름에 풍덩 빠뜨리지 않는다는 것뿐. 이미 치킨을 만들 줄 알았다는 거죠. 반죽 없이 기름에 지려 만들었기 때문에 좀 더 건강하고 산뜻한 맛으로 간장치킨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치킨 짝꿍, 맥주도 있었다는 사실. 맥주도 포개가 기록된 상가요록에 등장합니다. 이름하여 보리술. 재료가 보리였죠. 조선 왕조실록, 영조실록에도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흉년임에도 맥주를 만들어 마시니 술 제조를 그만다는 내용이죠. 뭐? 지금의 맥주와는 거리가 있다고 해도 신기한데요. 역시 맛잘알 조상님들. 포개에 보리술 한잔하면 치맥 저리 가라겠네요.
길거리 음식의 대표주자 떡볶이와 순대. 떡볶이는 궁중음식이라는 거 이미 유명하죠. 순대는 어땠을까요? 순대 역시 고급 음식으로 양반가에서나 만들어 먹었습니다. 재료도 재료이지만요, 손이 정말 많이 가는 요리거든요. 잡내를 제거하고 많은 재료를 다져 속을 채워넣는 과정을 하다 보면 어느새 한나절 종일 일하기 바쁜 평민이 먹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죠. 재료도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돼지 사육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조선시대엔 다른 걸 먹었죠. 순대가 최초로 기록된 책 음식 비밀방, 순대를 굉장히 고급스러운 음식으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충격적인 건 개순대라는 것. 와! 만드는 법은 일반 순대와 비슷했다고 합니다. 양반가에서 엄청난 인기였다는. 뿐만 아니라 소, 꿩, 닭, 다양한 재료가 사용됐는데요. 그중 신기한 건 어류순대입니다. 주로 사용된 생선은 명태. 먼저 내장을 깨끗이 제거한 명태를 준비합니다. 뱃속에 명태 내장, 고기, 채소, 두부 등을 다져 양념하고요. 소를 채운 후 입을 오므려 묶습니다. 해풍으로 말려준 뒤 쪄내면 완성. 1800년대작 시전서에서는 이보다 재밌는 순대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로 어교순대. 주로 해안가에서 즐겨 먹었다는 이 순대. 생선의 공기주머니인 불에 속을 채워 먹었는데요. 고소하고 쫄깃쫄깃한 게 맛은 좋았다고 하죠. 그렇다고 돼지순대를 안 먹은 건 아닙니다. 조선 후기가 되어서야 관련 기록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고조장으로 불리며 주로 초장에 찍어 먹었다고 하죠. 역시나 귀한 음식. 가난한 서민들은 순댓국을 주로 먹었습니다. 돼지 삶은 물에 내장을 넣고 우거지와 함께 끓인 국으로 정작 순대는 들어있지 않았다고. 이랬던 순대. 순대에 당면 순대가 나오면서 쉽게 먹을 수 있는 분식으로 대중화된 거죠. 임금 무시했는데 순대도 근본이었네요. 하루하루 먹고 살 음식도 없었던 시절, 과자는 부자들의 사치품이었습니다. 어떤 과자들이 인기였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숙실과. 이게 뭐냐면요, 과실을 으깬 후 다시 과일 모양으로 만드는 간식인데요. 굳이 이렇게? 싶었지만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고급 간식이었죠. 찐 밤을 꿀과 함께 조린 율란. 대추살을 발라 다시 대추 모양으로 만드는 조란. 생강을 으깨 다시 생강으로 만드는 생란 등 다양했는데요. 일반 과실보다 훨씬 달달하고 맛있다고 합니다. 숙실과보다 더 핫했던 아이템이 있었으니 소양떡. 밀암연기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서양인들이 식사를 대접하기에 이미 먹었다고 사양하니 서양떡 30개를 내왔다. 부드럽고 달았으며 입에 들어가자마자 녹아 없어졌다는 이 간식. 충격적인 맛의 조리법을 물어보는데요, 설탕과 계란, 밀가루를 사용한다는 답을 들었죠. 이게 뭐냐고요? 카스테라, 일명 가수저라. 레시피를 조선에 가져왔지만 같은 맛은 내지 못했다고. 이외에도 카스테라 언급은 많은데요, 귀한데다 워낙 비싸 구경하기도 힘들었지만요, 맛보니들 모두 신세계라며 극찬을 했죠. 숙종의 어의 20필도 숙종이 색다른 간식을 원하자 이 가수절화를 추천했고요. 조선시대 유명한 학자 이덕무는 한술 더 떠서 자신만의 가수절화 레시피를 남깁니다. 밀가루 한 대, 백설탕 두 근, 달걀 8개를 반죽한 뒤 구리냄비에 담아 숯불로 색이 노랗게 되도록 익힌다. 배바늘로 구멍을 뚫어 불기운이 속까지 스며들도록 굽는데 꺼내 잘라 먹으면 이것이 가장 상품이라고. 뭐 레시피만 봐도 베이킹 파우더도 없지, 이스트 없지. 계란이 많이 들어간 백설기 느낌이었을 것 같네요. 조선시대 카스테라라니 충격. 치킨에 곱창에 카스테라까지, 있을 건 다 있었던 조선시대. 특히 버터는 정말 신기하네요. 마무리. 아직 신기한 조선시대 음식 문화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 육회비빔밥.